큰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늘 천국에 나죠. 그러나 학식과 지위,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업을 지으면 악도에 갑니다. 평등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사회법처럼 저 세상 법은 더 평등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병을 얻어서, 그리고 사고사 하게 되면, 또 자살하게 되면, 악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를, 인과법을, 이걸 카르마 법칙이라고 봅니다. 인과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 인과법, 우주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이 법도, 이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인과법,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주적인 종교다, 그럽니다. 우주적인 종교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되셨잖아요. 앞으로는 54품 하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업만 지어가지고 54품 하늘도 뛰어가야 돼. 그래서 성중하늘에 나야 돼, 여러분. 성중하늘도 새하늘이 있고, 또 품수로 보면 27품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 품을 27품이라고 합니다. 성중하늘 하품. 금강경을 보면은 거기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 수다원과만 얻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다원과 얻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40리 폭이나 되는 강폭, 강물, 강이 얼마나 크든지 폭이 40리나 돼.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줄기가 세기가 말할 수 없죠. 양이 많으니까. 그 40리나 되는 강폭을 뚝을 거기다가 뚝을 막는 때 성공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성중하늘 하품에 나는 일도 대단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중하늘 하품에 났다 하더라도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수다원과만 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품수가 높은 대로 거기 세상에서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분들은 최소한 성중하늘에 가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은 5개 십선을 지키면 되는데 성중하늘을 못 갑니다. 그렇게 살면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정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칙명연부를 할 때 한 점을 응시하는데, 처음에는 벽 눈높이다 찍되 내중에는 훈련이 되면은 마음의 눈높이로 찍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높이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초학자는 이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점을 딱 찍어놔. 그 점을 두 눈을 고정을 시켜서 뚫어지게 보라. 두 눈을
꼭 두고 그 점을 보면서 서가모니불을 찾아라고. 서가모니불을 찾는데 그래도 1분, 2분, 3분 흘러가면 망상 피우는 놈이 있으니 망상 피우는 놈, 맛을 다니는 놈, 그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망상 피우는 놈,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그저 놀러 돌아다니면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놈한테 공부감을 주되 금강파냐 바라밀을 하라고 해라. 금강파냐 바라밀을 시켜라고요. 그놈으로 하여금. 입으로는 서가모니불을 하고 요 망상 피우는 놈, 요 놈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금강파냐 바라밀을 하도록 해라. 이제 이게 공부가 되면 석굴암불상 여러분 아시죠? 석굴암불상의 미간의 점 있죠, 점. 요것을 관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불을 부르면서 그 미간에다가 이제 정신 요생 요놈하고 부르는 놈하고 합쳐가지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성중하늘 하품 수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여러 과거 생에 또 금생에 와서 지은 죄업장, 요놈을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참회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하니까 참회를 하고, 둘째, 위대한 부처님의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아버지요,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명할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서약하고, 그리고 발언을 하라, 발언을 하라. 발언도 떼묻으면 안 돼. 떼묻은 발언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것은 좋아하지 않으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발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처님, 어디 사는 무슨 띠, 아무개 누구가 여러 과거생을 살면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법다운 법, 정법을 만나지 못한 관계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되살갔습니다. 참회합니다. 받아주소서. 앞으로는 그런 업을 짓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러므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제자 이 누구누구의 과거 여러 생에 지은 죄업장 소멸해 주소서.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정법 회상에서 나고 큰 스님 지도를 받도록 해 주소서. 웃다가 나오는 세상에 꼭그 회상에 나서 그 회상의 일원이 되어서 그 부따 지도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요런 최상의 발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생명의 계율입니다. 계율. 우리 현지사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우리 제자들의 지켜야 할 계율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현지사의 제자들은, 수행 제자들은 첫 번째로 자유행위를 하지 말라. 둘째로 사음을 하지 말라. 세 번째,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 만약에 이 계율을 어기게 되면 극무간지옥 가리라. 음식도 먹지
먹다가 버리게 되면 구렁이가 될 것이다. 확실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현지사의 부처님 교단을 응멸하고 모독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앞으로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런 것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 현지사 수행자들이 지키는 그 철저한 청정계율을 여러분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제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부처님께서 야, 저놈 참 쓰겠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의 확실한 인정만 받으면 아라한 보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스님이 보살과를 증한 것이고 극락세계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효입니다. 효.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효. 돌아가신 부모 살아계셨을 때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고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구경시켜주는 것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를 절대 효도를 해라.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체, 영혼을 구원해 주어라. 그것이 실제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어라.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고 조상님까지 내 집 조상이죠. 내 집 조상님 또 스승까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어라. 철저합니다. 네 번만 여러분한테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번 천도해 주시오. 그러나 사실은 네 번만 천도해 주면 하늘은 갑니다. 육하늘 하품. 경전에는 그걸 사왕천이라고 하죠. 사왕천 하품은 갑니다. 사왕천 하품은 하늘 세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 일꾼들. 그래서 육하늘 구품이 있는데 구품까지는 그 영혼체의 색깔이 회색깔입니다. 회색. 지옥은 검정색이지만 회색입니다. 오하늘부터는 영혼체가 하얀 맑은 하양색입니다. 그래서 오하늘 정도까지는 능력 있으면은 우리 살아있을 때 능력 있으면은 오하늘까지 올려주어라. 여러분의 그 조상님을. 그러면 그 조상님들은 여러분에 대한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안 갚아주면은 타율로 해서라도 갚게끔 해주는 것이 우주 입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있을 때 천도를 해줘라. 어느 도인이 지옥에 있는 조상을 다리고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 현지사는 가령 지옥에서 중지옥에서 하지옥으로 올라가고 하지옥에서 대기, 대기에서 하늘로 갈 때는 지옥의 모든 받아야 할 과보가 단절이 됩니다. 지옥을 나오면 아귀로 가고 축생으로 오고 해서 받아야 할 그 과보를 단절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